달리던 시내버스에 불을 질러 승객들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. 여수경찰서는 어제 저녁 6시 반쯤 여수시 학동의 한 도로를 지나던 시내버스 안에 신호를 뿌리고 불을 질러 승객 7명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 69살 문모 씨를 긴급 체포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. 경찰 조사 결과 문 씨는 3,000평이 넘는 자신의 땅을 정부가 강제 수용한 뒤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는 데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